네, 이제 개장이 12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5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또 2,000명대가 네. 나오는데, 뭐 2,000명을 이미 봤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또 익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또 이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또 재개될 것인지. 뭐 일단 지금 이 어떤 추세가 급격하게 막 또 확산되는 흐름은 아니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대충하죠. 그런 이게 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급격한 확산보다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정점을 확인하고 좀 저는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 부분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주제는 어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좀 나왔던데 수소. 뭐 정말 수소. 이거는 뭐 많이 이제 어제 많이 뭐 많은 방송에서 이 얘기를 다뤘을 거예요. 저도 네. 이제 뭐 이 얘기를 뺄까 하다가 네. 그래도 지금 이번 주를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뭐 수소 위크다. 아. 한 주가 이제 수소 위크다. 그러니까 어제 뭐 현대차 그룹의 그 하이드로젠 웨이브 그러니까 시장에는 크게 큰 반응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이제 독자적인 어떤 게 이제 그 수소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앞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2040년에 수소 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이런 비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 이 어제 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수소의 물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게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11일까지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는 그런 행사죠. 예, 국내외 수소기업들이 한 150여 개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수소차라든가 수소트램이라든가 수소동력에 기반한 어떤 이런 그 산업기술들이 아마 선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현대차라든가 SK 또 이제 포스코 효성그룹 이 총수들이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 기업 협의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 출범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뭐 H2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공식 출범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부도 지금 이런 수소 관련된 정책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은 어떤 이런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이제 수소 그 차 앞에서 뭐 효성그룹 SK 또 현대차 포스코그룹 회장이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찍은 그 이제 어제 그 뉴스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결국 이렇게 수소기업 협의체라는 게 향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소 투자 촉진을 유도하면서 결국은 이 수소 사회라든가 탄소 중립 실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그 5개 그룹사 현대차 SK 포스코 하나 효성 이 5개 그룹사가 2030년까지 수소 경제에다가 4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어떤 그 자국 중심의 이런 그 친환경 산업의 그 생태계를 만들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 뭐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소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부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태계 조성에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원료 수소를 생산하는 쪽과 그다음에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전지를 만드는 쪽과 그 전지를 장착한 뭔가 이동수단. 기교를 만드는 예. 쪽 이렇게 뭐 구분되어 있을 건데 그렇죠. 아무리 현대 그룹이 이제 거대 그룹이긴 합니다만 혼자 독단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조하자라는 의미로 물론 정부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가야 되는 길은 좀 지난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사실 이제 수소 경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은 확실한데 네. 다만 이제 그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야 될 어떤 장벽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에 저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소 얘기는 그렇죠. 네. 워낙 수소 그러니까 네. 가야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또 매크로 이슈인데 이것도 네. 빨리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 뭐 재료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네. 두 번째 뭐 매크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결국 관건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여부예요, 사실은. 유럽판 테이퍼링. 네. 네. 네, 유럽판 테이퍼링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래서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뭐 각국, 프랑스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네덜란드 중앙 총재들은 자산 매입 규모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스탠스가.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설사 이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를 하더라도 연준이 보여준 스탠스처럼 테이퍼링은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이런 시기에 또 어떤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자산 매입 종료에 따른 어떤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아시겠지만은 뭔가 경제가 좋아지면은 결국 테이퍼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하냐면 이제 유럽이 만약에 이제 유럽판 테이퍼링 그 긴급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시그널을 낸다는 것은 미국도 같이 동조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는 저 얘기가 나오면 유로화가 강세, 달러는 약세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지나오면 또 미국이 또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또 달러가 강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근데 큰 틀에서는 약간 축소하는 쪽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22 통화정책 회의를 내일 또 주목하시는 예. 거. 네, 이건 이제 매크로 이슈였고. 마이크로 이슈는 이제 뭐 섹터를 들어가면 아이폰 13, 네. 예. 아이폰 13이 14일 날 공개가 된다고 지금 나왔네요. 예. 요 아이폰 관련된 뭐 이슈는 시장에 이제 좀 반영이 됐죠. 이게 지난주 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뭐 위성 그 통신 그런 그 기능을 집어넣는다.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그 뭔가 기존에 없던 기능들이 여기 위성통신 기능이 제일 클 거고 이거 5G의 비중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G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 13과 이제 연관되는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 워낙 삼성전자의 그 신 모델 특히 이제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쪽이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아이폰이 뭐 지금 아직까지는 폴더블 모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걸 언제 내놓을지가 좀 제일 궁금해 사실은 물론 아이폰 13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워낙 그 폴더블 가지고 기대 이상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선점한 효과가 저는 아이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도 향후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저희 그 코너에서 좀 다뤘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김현 매니저가 얘기했던 LX 세미콘의 재료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3D 센싱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에 들어갔다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 체결 지수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도 그렇죠. 뭐 이제 사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LX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그 저는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많이 좀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MS하고 이제 손을 잡고 3D 센싱 솔루션을 개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3D 센싱이라는 게 이제 뭐 이게 그 이 기술이 뭔가 이제 그 거리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빛을 피사체를 통해서 피사체한테 이제 광원을 보내서 이게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라고 결합을 하면은 사물을 입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 네. 또 자율주행차 이런 쪽의 기술의 원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 엑세미콘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이 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런 그 기술들에 좀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뭐 그 IT 기사들 중에는 이제 이 애플의 헤드기어가 뭐 나와서 그쵸. AR VR 칩셋이 또 들어가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엔 그게 또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플랫폼 솔루션 쪽에 치우쳐 있는데 결국 하드웨어가 안 되면은 메타버스가 구현이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뭔가 머리 쓰는 헤드 마운티드 어떤 이런 셋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더 빨리 정밀하게 나와줄 수 있느냐. 결국 이렇게 이제 애플의 칩이 들어가서 네.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얼마나 빨리 구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메타버스 산업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는데 호가는 뭐 약보합 수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뭐 그 경계감일 것 같고 뭐 진행되는 상황은 봐야 되겠고 내일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그렇죠. 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포지션 조정이 오늘 좀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영향이 아마 오후장 쪽에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그게 또 하나 만약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면은 또 한번 이제 그게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개장이 임박했습니다.